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희 집사님하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조금만 인내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불가능할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인내하시고 소망 중에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시간 참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우리 집회 시간 잘 지키고 참여하시는 분 하늘에 가면 인내상 아마 받을 겁니다. 예, 막 고통스럽더라도 인내하시고 들어보십시오. 그 가운데 귀한 말씀, 아주 놓쳐서는 안될 귀한 말씀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경청하시고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시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22장 오늘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말씀을 좀 연구할 텐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22장 5절에서 계시가 사실은 끝났습니다. 계시는 다 끝이 나고 이 6절부터는 당부하는 말씀, 끝맺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당부하는 말씀 이걸 좀 연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이 끝맺는 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당부할 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2장이 당부하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세 번의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세 번의 당부의 말씀. 첫 번째는 22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은 이 말은 매우 신실하고 참되니 이 말을 어떻게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예, 지키라. 예, 지킨다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연구도 좀 했지만 지키다는 이 말의 원어는 우리가 그 내용 뜻을 찾아보니까 테레오라는 말씀인데 보존하다. 보존. 예. 그 다음에 이 관리하다. 그 다음에 관찰하다. 조심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뭐하라?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은 잘 보존하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라? 잘 너희들이 지키라. 글자 그대로 지켜야 돼. 못 지키면은요. 복이 없죠, 뭐. 실컷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복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이 또 있어요. 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은 뭡니까? 뭐 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인봉. 봉함하지 말라. 봉함하지 말라. 예. 만약 봉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봉함하는 게 어떻게 봉함하는 겁니까? 듣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봉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실컷 수고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어떻게 되면? 상을 못 받으면 헛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경상도 사투리로 헛방.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8절로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 예, 이게 세 번째 당부입니다. 아니, 세 번째 당부는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 각인.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면 재앙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만약 재하여 버리면 생명과일 너 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갈 특권 또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거 꼭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려고? 거룩한 성의 주인공이 되려고 지금 우리는 목표를 두고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재해버리면 너 이름도 거기서 뭐 해버리겠다. 그 이름, 금글자로 써진 이름에 재해버리게.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이 그 씌워져야겠죠. 이와 같이 세 번의 당부의 말씀, 끝맺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계속 이 책의 예언, 어떤 예언을 그렇게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모든 예언이죠. 예언인데도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 어떤 말씀일까? 6절에 보니까, 22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 다 신실하죠. 참되죠. 그렇지만 특별히 유념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참된지라. 어떤 말씀을 지적하는지 잘 보세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어느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그 선지자들을
감동 주시고 영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예.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계시의 글을 쓰게 하셨던 하나님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결코 속히 될 일을. 여기 결코라는 말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누구를요? 천사를 보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들을 영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천사를 보냈다. 천사를 보내어 증거한 예언의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부 다가 예언이지만 특히 여기에 지적하고 있는 말씀은 누구냐?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감동시켰던 그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그래서 특별히 이 계시록에는 천사의 기별이 있어요. 천사의 기별. 여러분, 이 요한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직접 계시와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기별이 좀 구분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내가 봄에 내가 보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보아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봄에 뭐를 보여줬어요? 안팎으로 봉인된 일곱 인의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은 직접 계시예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보도록 만들어준 계시예요. 자, 그 다음에 8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일곱 나팔의 계시, 이게 직접 계시입니다. 보여준 거예요. 그냥. 예. 네. 이게 직접 계시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 자, 여기도 내가 보니 뭐가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누구예요? 법왕권. 불법의 비밀의 주인공인 이 법왕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직접 계시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도 보세요.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것도 보니 뭐를 보여줬습니까? 땅에서 새끼 양같이 올라오니. 이게 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미국. 이 계시는 직접 계시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자, 여기 보니까 불법의 비밀의 삼중 세력, 이거 직접 보여준 겁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부 보게 되면 일곱 인도 직접 계시오. 일곱 나팔, 일곱 재앙, 그 다음에 불법의 비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 전해진, 예,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서 계시하고 기별을 전하도록 한 그런 기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유념하라. 그 말입니다. 직접 본 거는 뭐 해석할 필요 없이 보면 돼요. 그런 날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참되고 신실하니 지키라. 그래서 잘 너희들이 지키라. 보존하라.
조심하라, 관찰하여라 그 말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어진 기별.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주어진 기별이 뭐가 있을까요? 자, 계시록 14장 보기 전에 먼저 7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새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고. 여기 보니까 천사가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천사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이 기별은 누가 전하는 기별입니까? 힘, 아주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힘센 천사의 음성이에요. 예. 이것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말입니다. 기별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바다나 나무나 어떤 것도 뭐 하지 말라? 해야지. 더 이상. 예. 내가 입 맞는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입니다. 이게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에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보존하라.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당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풀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러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보니. 자, 여기도 보니까 천사가 크게 외치는 것이 나오죠. 크게 아주 외쳐. 사자에 부러짖은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거 신실하고 참되다. 예. 자, 그런데 그 천사와 같이 부르짖는 천사가 어떻게 어떤 기별을 전했는가? 6절로 7절 읽으세요. 새색으로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니, 일곱 천사가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 이 천사가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중요합니까? 예, 요것도 우리 또 조금 후에 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두 번의 내용이 있어요. 두 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비밀,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재현되어 나타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구속의 경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네. 이 놀라운 일이 큰 소리로 천사가 외칩니다. 이거 보존해야 됩니다. 이거 보존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예?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지키는 일에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조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힘센 천사는 누군지 아십니까?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 여러분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화이트 주석에 그 10장 1절로 12절 주석 거기 보세요. 이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장으로서의 천사의 신분으로 나타나서서 크게 외칩니다. 지체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뭐처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어떻게 해요? 환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천사의 음성들은 다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을 매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에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4장에 내 천사가 나옵니까? 새 천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새 천사가 나오는데, 자, 6절로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니까 또 보니 무슨 천사가? 많은 어떤 뭐 그 직접 보여주는 계시의 천사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천사라는 겁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을 첫째 천사죠? 네. 자, 그 다음에 8절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둘째도 첫째와는 다른 천사라는 말입니다. 다른 천사가 예, 둘째 천사가 날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또 다른 천사예요. 같은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는 공부했죠? 이 다른 천사가 누구라고요? 하늘의 보냄을, 이 기별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천사가 누구라고? 인치는 천사인데, 어제 가브리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주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에 사단의 자리를 대신 이어받은 그 힘센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이 기별을 인간들에게 전해줬다는, 그 종들에게 전해줬거든요. 예. 그 종들이 누굽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다는 것. 이거 유념해야 되나요? 셋째 천사는 인치는 천사다. 셋째 천사는 인치는 천사인데, 셋째 천사가 언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1843. 그러면 인을 치고 친다면은 원래가 2024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인을 안 치고 있나요? 그러면 인침을 받은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겠네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입맞은 자가 아니라고. 왜요? 인치는 천사가 언제 내려왔기 때문에? 1844년에 그때부터 인을 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죽은 자도 인침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특별 부활에 일어나 14만 4천인과 연합할 것이다. 그렇게 연회신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고 있습니까? 잘?
잘 지키질 못하고 있어.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에 넘어가면 이 18장도 천사를 통하여 전해진 기별입니다.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여기도 보니까 누구와요? 다른 천사. 셋째 천사와는 다른 천사예요. 그렇죠? 셋째 천사와는 다른 천사예요. 보냈는데 이도 큰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센 천사라고 해서 가브리엘만 힘센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룹들이 다 힘센 천사들이에요. 스랍들이 다 힘센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연예신에 보면 힘센 천사들이 그랬어요.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로 그 힘센 천사들 중에 한 명이 내려온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내려와서 외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고 외칩니다. 다른 천사의 음성. 네. 자, 그 다음에 4절에 예, 1절에서 외치던 소개된 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고 외치는 그 음성과 다른 음성이라면 또 다른 천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초기 문지 277쪽에는 천사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리 엘렌 G 화이트께서. 자, 보세요. 셋째 천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누가 내려왔습니까? 18장에 힘센 천사가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넷째 천사, 이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또 다른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때, 아, 셋째 천사가 가브리엘이니까 그러면 이 18장 1절의 천사는 또 뭐 다른 존재가 아닐까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천사는 천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보면 이 천사들이 질서와 서열이 있는 것도 확실해요. 하지만 천사는 천사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도 보면 별 네 개가 붙으면 다 대장이에요. 대장이지만 대장은 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더 힘 있죠. 그러나 어떤 책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책무가. 어떤 질서가 달리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천사예요. 이것을 잘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잘 지켜내야 돼요. 예, 잘 지켜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4절에도 다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외치던 천사의 음성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시 이도 누구다? 천사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이 다른 천사들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힘센 천사들이에요. 예, 힘센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바라는 음성이 뭐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뭐 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할 것이라는 천사의 기별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말이지? 예? 의인을 악인과 함께 그렇게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거기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50이 있으면? 예. 그런데 나중에 몇 명도 없었어요?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는 10명은 없었지만 의인의 가족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롯이 나가라고 그러는데 천사가 나가라고 그러는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저 사위도 저기 저 살고 있는데 좀 데리고 나가지. 우리만 어떻게 이렇게 참 야박하게 나갑니까? 아주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천사가 나가라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니까 손을 잡고 어떻게 했어요? 끄집어내 버렸습니다. 이처럼 이 14장 아 이 18장 4절은 바벨론 성에 있는 그 의인들을 끄집어내는 천사들이에요. 아멘. 네.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왜? 거기 있으면 함께 어떻게 된다? 멸망당한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마지막에 기별이 뭐냐? 분리의 기별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네. 분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은 우리가 매우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켜야 할, 안 지키면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별을 봉함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거 자꾸 봉함. 아이고, 14만 4천, 그거 말이지. 저 신천지나 가르치는 기별을 갖다가 자꾸 우리가 이야기해서 되겠느냐고. 이걸 가르치기를 두려워합니다. 자꾸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 기별을 잘 지키라. 그래서 이 천사들이 전하는 모든 기별이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인치는 기별, 14만 4천 기별과 직결되어 있는 기별들이에요. 예. 아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지켜야 된다. 예.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천사의 기별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가 오늘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교회가 이 기별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기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일에 뭐 해버렸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우라이아 스미스 그때 당시에 죽은 자도 인침을 받은 자는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14만 4천인에 참여한다. 14만 4천인들만 인침을 받을 것이다. 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오늘날에는요. 상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일 수 없는 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아주 힘을 줘서 제가 좀 강조를 했죠. 인치는 사업을 마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치는 사업이 마치기까지는 오실 수 없는데 그 수요가 상징이라면 이거 마치는 일이 애매모호한 겁니다. 헬 수 없는 무리를 인을 쳐야 되니까 헬 수 없는 무리를 다 인을 치려니까 이 세상에 막 그 천국 복음만 잡고 인친과 관계없는 천국 복음 전하겠는 겁니다. 사단의 기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당부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사단의 기만을 알아요. 사단의 기만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아면 백전 백승이라고 그러죠. 예.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 지키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히 올 수가 없었어요. 1844년에 오실 수 있었는데 아이고 헤일 수 없는 무리가 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치는 사업이 맞춰지질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 확인하고 넘어가요. 초기문지 279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문구통 흘러만든 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구에서 인치는 일을 하거든 이 서기관에 예, 잉크통을 가진 그 천사가 올라와서 하는 말이 가브리엘 천사죠. 셋째 천사니까. 천사가 올라와서 보고하기를 성도들의 수요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쳤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수요가 차야 인치는 사업은 마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 됐다. 들고 있던 향로를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뭐가 되지 않으면 인치는 사업이 마치지 않으면 이렇게 선언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차는 일입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천사 장이지만 천사의 신부로 나타나서 더 이상은 나는 지지하지 않겠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게 계시록 10장이에요. 예? 더 이상 나는 지지하지 않겠다. 그게 언제라고요? 2031년. 그 전에 모든 것을 나는 마치기를 원한다. 그 이상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야, 정말 여러분 우리 복받은 백성들이에요.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인치는 사업은 수요가 차야 되는. 이거 인봉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거 이야기하면 저 사람 교회 안 나올 텐데. 이렇게 염려해서 14만 4천인 교리가 인봉되어버린 것입니다. 인봉대. 두 번의 기회가 예수님은 사단의 통치 기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줄이려고 했어요. 줄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은 뭐 하지 않겠다? 지체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요. 우리 지난 설교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31년이라는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우리가 이제 온 겁니다. 몇 년 남았다고요? 7년. 일주일 남은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통치를 종결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주일 남았다는 겁니다. 왜? 일주일이잖아요. 하루가 1년. 그렇잖아요. 예언적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가 봤을 때 사단이 굉장히 분노할 것 같아요. 자기의 운명이 얼마밖에 안 남았다고요? 예, 7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광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것 같아. 얼마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7년 남았어요. 그게 뭐 날짜입니까? 그게 얼마나 광분하겠어요. 이 마귀가 불쌍해. 내가 보니까요. 예, 불쌍해요. 예, 7년밖에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그걸 사단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광분하죠. 광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좀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좀 두려워요. 무서워서 두려운 것은 아니고 경건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 문제는 매우 엄숙한 문제입니다. 이제 6천년의 마지막이 종결 지어지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와가 있습니다. 그 일을 성취할 주인공으로 우리가 지금 써 있는 겁니다. 왜 엄숙하지 않습니까? 어찌 두렵지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준비되었을까? 예? 참, 이것도 염려됩니다. 염려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러면서 끝마치는 말씀에 모든 것을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이것들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것들을 제하면 너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내가 제해버리겠다. 이런, 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로서 이 성경은 끝맺지 않고 또 다른 우리에게 안위가 되는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안위가 되는 말씀을 또 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22장 17절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이거 얼마나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오라. 오라. 두려워 말고 어떻게 해요? 오라. 성령이 말하십니다. 천사를 보냈던 그 성령 하나님이요,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오라. 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여러분이요, 두렵지만은 나아가십시다. 아멘. 성령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예. 또 누가 오라 합니까? 신부가. 신부가 누굽니까? 예, 그거는 또 다른 의미고.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을 보이니 새 예루살렘을 보였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오라,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이 성이 너희 것이야. 오라. 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어린 양의 신부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너희들이 와. 이 성이 너희들이 살 곳이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아가십시다. 네. 예,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라고 해놓고 가라 그러겠습니까? 오라. 어떤 자는 오라. 듣는 자.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목마른 자. 목마르면 물 먹으면 되잖아요. 왜 여러분이 목이 마릅니까? 예? 왜 목이 말라요? 물이 많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그렇게 원하는데 좀 되는 것 같더니 또 안 돼. 예? 또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아,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여러분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아, 목이 말라. 막 시원하게 내가 완전히 변화돼가 예수님처럼 막 이래 살았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네. 여러분 그래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안 돼요. 목이 말라요. 나는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데 뭐 좀 되는가 싶더니 어떨 때 보면 막 안 돼. 이걸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래요. 그런데도 오라. 목마른 자는 오래요. 아, 여러분 가십시다. 아멘. 가십시다. 오라 하라고 가라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죠? 아멘. 오라. 초청장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원하는 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이 해주실 것이다.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값 없이 생명수를 어떻게 해요? 받으라. 값 없이 주겠다. 여러분, 하늘의 생명수 마시기 전에 우리는 진리의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생명수. 값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소망 762페이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아,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는데 이 충족이 안 돼. 충족이 안 돼요. 하, 열심히 오늘도 해보는데 거의 되는 것 같더니 또 안 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경험상으로 안 돼요.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시고 근데 누구는 됐습니까? 예수님은 되었어요. 둘째 아담이십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죠? 첫째 아담에서 태어나니까 첫째 아담을 닮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죄를 잘 짓는지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불신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 변화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변화되어가지고 죄도 잘 짓고 거짓말도 잘하고 뭐. 첫째 아담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무엇으로 변화됐나요? 전부 악인으로 다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둘째 아담의 사람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이 개발하셨던 그 품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 개발시키셨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이게 오라 하시는 도다 이 말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 도다. 값없이 어떻게 해요? 생명수를 마시라 그랬듯이 이 진리를 마시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받고자 하는 원하는 자들 말입니다. 원하는 자는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원하는 자는 값없이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마셔야 돼요. 예, 네. 값없는 뭐로요? 우리가 첫째 아담으로부터 전부 죄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멋있는 악인들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면 둘째 아담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현되지 않겠습니까?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겁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의로운 분이에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누구에 지으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초청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선물로 주시다. 그 다음에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이 영생을 얻는 거죠. 예. 품성이 완전하면 영생은 뭐 영생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뭐 영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 과거에 몰랐던 과거의 모든 죄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용서해버려. 안 지은 것처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 이제는 무슨 속성? 첫째 아담이 마귀의 속성을 막 불어넣어줬어요 우리한테. 근데 둘째 아담은 아버지의 속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불어넣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누구의 품성을 따라? 하나님의. 이게 일곱째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844년부터 이것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처럼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을 원하는 자는 받아라. 원하는 자는 얼마만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 얼마만큼 원합니까? 여러분 자존심보다 더 원합니까?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형제들을 헐뜯고 조롱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버릴 마음이 있어요? 원하는 자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예? 이 세상 모든 것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게 원하는 자예요. 원한다 해놓고 자존심 다 가지고 세상에 할 것 다 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쾌락 누리면서 아 하나님 나도 원합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7년 남았는데 뭐를 더 뭐 무슨 아 7년 남았으니까 안 되겠다 더 많이 즐겁게 놀아야 돼요. 그렇게 하실랍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너는 원했는데요? 그거는 사람들에게는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생애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하는 겁니다. 말만 원한다고. 아니에요. 자, 그게 쉬운 일이냐? 여러분, 22장 13절에 또 이런 놀라운 보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여기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게 뭡니까? 내가 뭐 천지 만물 지었고 뭐 다 이거 창조주라는 그 말입니까? 물론 그 말도 포함은 되어지죠. 여러분에게 시작과 끝이 되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과 나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끝입니다. 그러면 다 된 거다 아닙니까? 다 된 겁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놀라운 축복, 당부의 말씀과 함께 마지막에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우리 성경절 한 몇 가지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분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시작하셔서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던 분이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화를 시작하셨던 분이 온전하게 하시고 다 그분이 하시겠다는 너희들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할 일을 동의만 좀 해주라 협력만 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 이르시. 베드로전서 5장 10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케 하시리.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허락의 말씀입니까? 예, 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를 내가 온전케 하리라. 온전케 하리라. 굳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시련 어떻게 견디지? 앞으로 일요일 협력 날이면 그 어떻게 견디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주 나를 털을 굳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친히 온전케 하실 거예요. 잠깐 너희들이 좀 참아라. 고통스럽더라도. 예.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겠다. 예. 자 야고보서 1장 4절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뭐 좀 하라. 조금 인내하라. 조금 인내. 여러분 인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것이에요. 조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집회 시간 꾸준히 잡차서 인내 배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필립보서 1장 6절로 왔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느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깨달았어요.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 또 어떻게 해요? 이루시리라.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 되겠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안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네. 이제 2031년 정말 가깝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며 계획도 하시고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모든 생애의 지침이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가 잘 될 겁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 보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635, 36. 635, 36. 세상에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세상에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내 생존은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들이운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부류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것이 안전한가?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 중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다. 예, 거기서 조금.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어느 곳에 안전이 있는가? 여러분,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서 안전밖에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은 정말 신속하게 깃발 아래, 자기가 선택하는 깃발 아래 다 모이고 있다. 성령은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성령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비치며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예, 잠깐요. 참, 어떻게 이렇게 요새 세상의 모든 텔레비나 모든 이 매스컴의 프로그램들이 전부 먹고 마시는 것만 선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걸 개발을 했는지 참 먹고 싶어요. 먹음직도 하고. 예? 그래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어떻게 이혼도 그래 잘하고 재혼도 그렇게 잘하는지. 예? 상인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서로 밀치고 서로 높은 어제 우리 한국에 서로 높은 자리에 국회의원 되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쾌락을 어떻게라도 좀 더 나를 즐겁게 해볼까 싶어서 그거 연구하느라고 이렇게 스마트폰에 뭐가 좋은 게 없나 싶어서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형편을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는지. 예, 그 다음에 계속 최고조의 흥분이. 최고조의 흥분이 생활에 있는 반면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맞춰지려 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을요? 최후의 이 모든 사건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맞춰지려고 한다. 시기는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야,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 예, 이제 요 불과 몇 년 남았다는 걸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봉함하고 싶을까 양들. 그래서 자기의 통치 기간을 좀 연장해 보려고 지금 사단은 개변을 부리고 있어요. 예, 계속 보세요. 사탄은 은혜의 때가 끝나고 자비의 문이 영원히 닫힐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모든 대리자들을 일하게 하였다. 예, 그까지 보겠습니다. 사단은 지금 자기 대리자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뭐가 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자신의 두루마기를 열심히 빠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깊은 회개가. 가려법은 기별 362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믿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신자들은 전에 없었던 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이는 왜냐하면 사단이 영혼들을 흑암에 가두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을 시도하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다. 이 말을 기록할 때는 굳게 결심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죠. 신자들은 전에 없는 열성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뭐 새로운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의 의미의 깊이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라. 원수를 실망시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들을 기억합시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어떻게 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2031년을 결코 의혹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 연장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를 다 망가뜨려버린 그자에게 1년이라도 더 연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하루도 연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2031년 봄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거라 그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해요? 속히 오리라 하거늘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번 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31년에 오실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전에 마칠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